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폼 폴더 속에 add user form이 있고, 그죠? 그리고 edit user form도 있고, user table도 있죠?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각각이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그죠? user table도 하나의 펑션이고, edit user form도 하나의 펑션입니다. app.js마저도 보시면 하나의 펑션이에요. 그죠? 그 펑션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펑션들이 네 개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죠. 이 컴포넌트들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앱 컴포넌트가 유저 테이블에게 유저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죠?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나는 이 데이터들. 그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앱으로부터 유저 테이블에게 전달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유저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 2,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붙였습니다. 1번, 2번.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하나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add user function을 여기다 둘까요? add user function을 add user form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죠? add user form이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에디터 돼 있네요. 에디터가 아니라, cancel 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add user name, username, add user, add new user, 이라고 하는 요, 여기 있는 이 모듈. 이 모듈에다가 모듈에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이 모듈에 add user function을 전달하고 add user form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add user 로그를 호출하게 되죠. 이거는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노란색은 그렇고 오렌지 색깔로 할까요? 네, 오렌지 색깔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Add User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을 두 번째 혹은 요걸 뭐세 번째라고 이런 것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하 이게 지금 그림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두 번째 단계 여기에다 붙이는데 이거 3번이라고 적어놓죠. 3번. 그리고 얘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만 두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버튼들도 만들죠. 딜리트 버튼을 만들고 나중에 에디트 버튼을 만들잖아요. 딜리트 버튼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걸 한 4번 정도로 이런 붙여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4번. delete user function을 delete button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user table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아니죠. 요건 delete user function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app. 그래서 app에 delete user function이 요렇게 걸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기도 그렇고, 위에다 적어 놓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번 정도로 표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딜리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이게 콜백이 호출되잖아요. 얘도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벤트니까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럼 글자가 좀 보이시겠죠? 되고 다음에 1, 2, 3, 4번까지 했나요? 이제 5번째로는 Edit User Form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들어가고, Edit User Form을 형성한 다음에, 요런 데이터들을 전달하죠. 그죠? 그것들을 이 다섯 번째 여기다 동이 났겠네. 색상은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가마식으로 일단 통일해 놓죠.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에디트 유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때 업데이티드 유저가 아니라 업데이트 유저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업데이티드 유저. 두 가지 좀 다르죠. 제가 저번에 오타를 한게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해야겠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논리적 구조가 에디트 버튼이 있네요.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말하면은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요 다섯 번째는 같이 진행되니까 이것도 오픈도 하고 이것도 같이 오픈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3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1번 이것도 같이 굳이 2번으로 할게 아니라 이것도 1번으로 해놓겠습니다. 1번. 그죠? 그럼 2번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2번이 없네. 자, 다시 2번 하고 얘는 3번. 그리고 얘가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데이터의 흐름의 구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앱 컴포넌트와 add user form 컴포넌트, edit user form 컴포넌트, 그리고 user table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네 개의 컴포넌트들이죠. 이네 개의 컴포넌트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대화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앱들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생성을 하고. 부모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낳고, 그런 다음은 자식에게 뭔가를 던져주죠. 스마트폰 같은 걸 보내줘서 뭔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게 바로 이런 펑션들입니다. 데이터와 펑션들. 그죠?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화하는 것들이 콜백들이죠.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것 역시도 콜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콜뱅이 표시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각각의 컴포넌트의 하나의 콜뱅이 있고 얘도 콜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에디트 버튼은 두 개의 콜뱅이 있어요. 얘도 있고 다음에 캔슬도 있었죠. 근데 캔슬은 콜뱅은 아니죠. 콜백 없이 캔슬은 콜백이 아니죠. 두 개의 콜백이 아닙니다. 에디트로만 콜백이고 캔슬은 그냥 펑션입니다. 그리고 버튼, 딜리트 버튼에도 하나의 어떤 콜백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네 개의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이 버튼들도 사실상 버튼들도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컴포넌트와 펑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펑션 자체가 펑션들 중에 일부가 컴포넌트로서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 엄마가 있잖아요. 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있죠. 대개의 경우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도 사람이죠. 가족이죠. 펑션들은 다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바로 컴포넌트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얘기가 좀 들려나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들도 다 펑션들입니다. 펑션들이고 핸들 인풋 체인지라고 하는 펑션들도 있고 그렇고 있는데 지금 버튼 있잖아요. 버튼 new add new user라고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컴포넌트이고. 그러니까 HTML에서 태그가 부착될 수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다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진 이유가 HTML의 태그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펑션 혹은 클래스를 만든 게 리액트의 컴포넌트의 기원입니다. 그런 이제 내부적 사정을 좀 일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뭐 핸들 인풋 체인지라든가 이니셜 뭐뭐 펌스테이트 요런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즈 스테이트 이게 훅스들이죠.
훅서들이 이런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두게 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